그러면 오늘은 스텝 1, 2, 3야. 1, 2, 3.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진짜 거의 직진. 완전, 완전 정타로. 잘 맞았네요. 그러면 안 그래도 네. 지금 아이언 티셨잖아요. 네. 왜 다른 유튜버들 보면 아이언에 대해서 레슨 할 때 다운블로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일단 잠깐만요. 저희 PD님 네. 다른 유튜버를 봤다고요? 아니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를 봐놓고 지금 장재근 프로랑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 엄청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저도 레퍼런스를 하나 사와야 되니까요. 아 근데 다른 거 저도 사실 많이 봐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운블로우? 네. 네. 대체 그 다운블로우가 뭐길래 네, 아이언 레슨을 할 때마다 그 네. 이야기를 하는지 네. 자 일단 정답은 뭐 잘 보신 거예요. 네.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맞아야 돼. 네. 근데 그 다운블로우를 어떻게 쉽게 치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이건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네. 아이언은 다운블로우야. 다운블로우를 맞으면 맞을수록 아이언은 정확해져. 근데 드라이버도 다운블로우 맞으면 방향성은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거리 손실을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아이언은 중요한 거는 정확성이잖아요. 네. 일관되게 핀에 홀컵이 잘 갖다 붙이는 용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은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운블로우가 맞아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친 건 되게 잘 맞았고 아이언이 잘 안 맞는 분들을 제가 한번 묘사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떠냐면 체중이 좀 이게 오른쪽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왼쪽으로 잘 못 가거든요. 네. 왼쪽으로 지지대를 형성을 잘 못해.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할게. 다운블로우를 잘 치려면은 기다려야 돼. 기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백을 들었죠. 네. 다운스윙을 내릴 때 오른쪽으로 가슴이 돌아 있잖아. 네. 이 상태에서 가슴을 기다려주고 오른쪽을 보는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넣어준 동작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클럽이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올바른 궤도에서 다운블로우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근데 아이언은 찍어 쳐야 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운블로우를 쉽게 하려고 패스를 클럽 패스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 엎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운블로우는 잘 생겨. 근데 원이 작아지고 팔이 쭈그러들고 치키닝이 생기단 말이야. 그러면 올바르게 다운블로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블로우를 하려면 일단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무조건이야. 네. 그러고 백을 들고 가슴이 기다려줘야 돼. 자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다운블로우를 하거든요. 골반이 빠져있고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왼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찍혀만 맞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슬라이스 나고 그런단 말이야. 네. 엄청 훅이 난다거나. 그래서 방향성이랑 비거리랑 또 백스핀 양이랑 모두 다 갖추려면은 올바른 궤도와 체중이 왼쪽에 있게끔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포인트는 가슴을 기다린다 그랬잖아. 네. 너무 가슴을 빨리 열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스텝 1, 2, 3라고 할게요. 백을 든 게 1이라고 하면 다운스윙을 내릴 때 아까 가슴을 빨리 열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네. 가슴이 오른쪽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팔은 내리는 거야. 이게 스텝 2야. 1, 2. 그 다음에 체중이 왼쪽에 남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운블로우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턴이야. 공 컨택 되게 좋았거든. 짝짝 붙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네. 이러려면 체중을 올바르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턴을 시켜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쳐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스텝 1, 2, 3야. 1, 2, 3.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오늘 장재근 프로가 얘기한 거 스텝 1, 2, 3 가슴을 기다리세요.
바로 가슴을 턴을 하기 때문에 우향우 자양자양을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일반 프로들, 그러니까 PJ 프로들 보면 네. 바로 턴을 하는 프로들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그래요. 선수들 보잖아요. 그러면 꼬임이 엄청 좋잖아요. 네. 왼쪽으로 골반을 막 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왼 다리를 죽이게 보잖아요. 왼 다리가 이렇게 있는 프로는 한 명도 없어요. Nope. 일직선이 아니, 이게 일직선이라고 한다면 네. 왼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무너져 있거든. 대각선으로.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에 많이 남아있는 거야. 피제 선수들 보면 단 한 명도 이렇게 되는 프로 없고 전부 다 왼 다리가 일자가 돼. 이렇게. 일자가 있는 말이야. 그래서 좀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카메라로 체크를 할 때 왼 다리까지, 왼 허벅지 있잖아요. 왼 다리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아연 다운브로 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백스윙 들었어요? 가슴을 기다리면서 그대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준다? 그 다음에 공이 맞았을 때 하나 더 체크할 수 있으면 왼 다리가 일자가 되어 있는지 됐나요?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백스윙 1, 2. 1, 2. 1, 2, 3.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가슴을 오른쪽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준다. 했을 때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어. 체중을 얼마나 옮겨야 되나. 저는 많게는 70%, 적게는 60% 정도 체중을 왼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턴을 하셔야지 올바른 다운블로를 하면서 아연이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